오늘의 테마술 첫 번째는 뭘까요? 함께 보시죠. 뾰로롱. 아, 자동차 부품. 그쵸. 또 현대차가 시장에 또 큰 선물을 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시장이 이제 장 마감할 때였죠. 네, 마감할 때쯤에 이제 갑자기 현대차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는, 그래서 움직임이 좀 빨라지는, 예, 그러한 흐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더라 하는 이러한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장 마감할 때쯤에 이제 현대차에서 24조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죠.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를 투자를 한다라는 거,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크다라는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차후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이전에는 이제 21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장기간 동안에 63조를 계획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서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요. 바로 기아 자동차 공장을 해서 약 29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공장을 건설을 한다라는, 설립을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이제 현대차 그룹, 기아차에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나라 차 업계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바로 이제 건설에 대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이런 전기차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좀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제 강한 이제 금일 이제 강한 이제 관련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KB 오토시스입니다. 이제 KB 오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브레이크 패드죠. 패드와 라이닝을 제조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 거고, 당연히 이제 미국 조지아에 이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 관련주로 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 바로 제가 이제 점상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B 오토시스는요. 지금 이제 금일 이제 점상으로 해서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사실 두 종목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게 바로 쌍방울이었습니다. 쌍방울이 바로 이전에 제가 점상을 어떻죠? 돈이 들이지 않은 그러한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예상을 하건데, 요거는 이제 돈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요, 이제 이 길,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갭상승이 나와서요, 내일 다로가 아닙니다. 바로가 아니라 바로 며칠 동안에 이러한 하나의 캔들에 대해서 층을 이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러한 구간들, 이러한 구간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층을 계속 쌓는 그런 느낌이 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 지금 이 점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이 아래로 이하로 빠지게 되면 갭을 메꾸는 걸로 어떻죠? 상황은 바뀌게 될 거라는 거. 이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관심을 갖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점상 위에서 캔들이 만들어지는 흐름을 보고 거기서 돌파가 나오는 그 부분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이해 안 되시면 제가 빠르게 지금 쌍방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래 다른 종목도 비슷한 맥락이 한번 있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무상증자 관련 주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바로 이제 나면,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쌍방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쌍방울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렇게 점상에 두 번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여기 위치에 있으면은 이 구간에서 캔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면서 이 상단에, 다시 말해서 1,300원과 1,500원 부분에서 캔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돌파로 해서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점상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갭을 메우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점상이 돈이 들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갭을 메웠죠. 갭을 메우고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이 구간으로 해서 단기간에 60% 가까운 수익이 발생이 되게 됐는데, 이 부분 염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기술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KB 오토시스 다시 점상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이해 조금 되시나요? 위에서 캔들을 메꿔 가서 돌파 나오는 모습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게 아니면 만약에 지금 점상의 아래로 내게 되면 갭을 메우는 그러한 구간으로 해서 관심 있게 보시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구형테크입니다.
이제 구형 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차 관련주로 해서 너무나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인데 바로 이제 현대차 부품 금형 제조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제가 이제 구형 테크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구형 테크는요, 일단 거래량이 다들 아시겠지만 제 기준에 조금 부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갭을 메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구간들, 다시 말해서 지지와 저항이라는 구간을 대략적으로 한 4,000원 부근, 4,000원 부근과 3,200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바로 에너지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션 기법 많이 말씀드렸지만 에너지가 조금 부족해서 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보통 이럴 때는 가격 조정을 준다, 아니면 기간 조정을 준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시고 그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을 위로 따라 붙는 것보다는 하방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구형 테크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만약에 다른 종목을 차라리 공략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이제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기법 강의 시간대에 말씀드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바로 이것도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에코플라스틱은 제가 이제 차량 경량화로 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당연히 아무래도 연비가 좋게 되게 되려면 차량이 조금 더 가벼워야지 좋겠다. 그리고 에코플라스틱은 우리나라 내장재 플라스틱 업체에서 1위 업체입니다. 1위 업체인데 제가 조금 이따 기법 시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도 어떻죠? 지금도 실적 대비했을 때는 싸다, 저평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 게 현재는 쉽지 않은 게 이게 조금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을 때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 제가 이게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다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일 공략을 해야 될 지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연봉을 한번 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연봉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요. 최고가인데 바로 2005년, 2006년 무려 20년 가까운 그러한 이전의 모습들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왜 20년까지 봐야 되냐? 왜냐하면 지지와 저항으로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분봉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분봉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1분봉으로 보셔도 되지만 이제 5분봉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6,650원 부근입니다. 6,650원이 제가 아까 연봉으로 봤을 때 2006년, 2005년 직접 확인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지와 저항으로 맞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금일 이제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물론 호가창으로도 보였을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캔들로서도 충분히 이 구간들 여기에 구간들이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부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 되실 겁니다. 물론 금일보다 조금 더 높은 상승이 나오고 눌려주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가격대를 호가 흐름 보고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회사는 지금 실적 대비 뭐 이게 이미 기본적 분석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좀 더 주가는 상승이 나와야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어려운 게 기술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이제 공략해야 될 가격대 말씀드렸지만 하락이 나와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은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전략도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 한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